뒷마당 타일, 철물점에 전화도 안 되고 결국은 철물점으로 다시 향한다. 철물점 가는 겸 다른 쇼핑몰도 들려서 땡그리에 옷도 사올 계획. 이놈의 돌은 허구한날 공사야. 날씨 막네. 컴플레인을 하러 가는 연지씨. 피나의 아빠는 나름 다혈질이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시작하면 소리 지르기 일쑤다. 아니. 그래? 별로 싸지는 않네. 바지 투게더? 투게더 윗 팬츠예요? 반바지랑 나시 세트 499페소 12,000원. 어? 닛산 나이스다. 얼마예요? 사커 아니거든요? 베이스볼이거든요? 세일노? 300. 하나 둘 셋 넷다. 땡그리를 위한 옷세트 5벌. 한국에서야 옷이 남아돌아서 매년마다 버리지만 필리핀에서는 옷이 떨어지고 구멍날 때까지 입힌다. 필리핀에서 최고의 선물은 옷. 포호. 멀티가니. Is there more small size? 아, 바다 아니. 세초미. 나이스네. 찌까니 슬리퍼 사야 돼. Like the I like this real slipper but not. Like this, she like pony. But why the only left side? So that. 담장 공사하다 구멍 나버린 잭가니의 슬리퍼. 너무 싼 스펀지 슬리퍼라서 그런지 철 조각에도 쉽게 뚫려버렸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펀지가 아니라 고무다. 아이고 까니까니가 열어져요? 아빠 what do you buy you coffee? 아 진짜 얼굴 더 이상해졌네. 찌까니. 아빠 알지 하다? 맞아? 신발 맞는지 해봐. 아닌데? looks like small인데? 스몰이잖아 체인지에. 아 이게 뭐야. 본인 겨울왕국 드레스 정리하는 잭가니. 아빠 my favorite purple. 퍼플 좋아요? BTS. 야, 우야. 아이야. 왜? 좋아요. 좋아요? 맞아, 너 있어, 아빠. 와, 옷 너무 잘 어울린다. Let it go, let it go. 슬리포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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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 아니? 자 리버스. 이거 신발 거꾸로 됐어요. 자 벗어보세요. 벗어보세요. 벗어 됐고. 뭐 발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아이 귀엽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타일. 비싼 바 크락 바. 헐거를 땅땅. 혹시. 아이, 이거 혹시 봐야 되는 룩스 빵이.
Like this, but one lock crack. And then why only that one crack? But maybe mixing. No, it's okay mixing, but maybe afternoon I use, but no follow up finish because 5 p.m. now. And go home, but. But it's okay, hopefully. Before pin mix a sun. Sun, ba. Mix the pin and. Okay, you try. Huh? You try. Okay. Just make it natural, ba. 타일이 빨리 와야지 이게 작업이 되는데 시간만 흐르네요. 필리핀에선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는 거는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미장지를 조금 신경 써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무리가 조금 아쉽네요. 드디어 도착한 타일. 디자인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미끄럽지 않은 타일로 골랐거든요. 이쪽에서는 시멘트랑 모래를 섞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타일 접착제에 물을 붓고 있어요. 이제 선으로 레벨을 맞춘 다음에 본격적으로 타일을 깔게 됩니다. 이게 보면 몇 명은 페인트 칠하고 몇 명은 타일 깔면 좋을 텐데 오늘 출근한 7명 아저씨가 전부 타일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네요. 보통 이 정도 작업이면 한국 기술자분들은 3명이면 되는 작업이죠. 그 so this one slope bar like that going down there ba. Well, can you make it gamma down ba? This one more down. This is high. 이게 지금 천장 없는 쪽 바닥에 타일이 더 높아 가지고 이 턱에 가로막혀서 물이 못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낮추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냥 마음 편히 맡겨 놓기가 쉽지가 않네요. 잠깐 안 보면 뭐가 하나가 항상 이상해. 얘는 왜 자꾸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어슬렁대는지. 하지마! 하지마! 아유, 어여워. 어여워. 필리핀 공사 아저씨들이 작업하는 걸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괜히 깐깐징어가 되는 기분이다. 참 당연한 것들을 알아서 안 해주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자꾸 하나씩 지적하게 된다. 아이고, 까니까니 기적이 보인다. 결국 아저씨들이 정리를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간다. 봐봐.